자, 그래서 채빈이가 오늘 이해입니다. 2회 2 중요한 문장들이네요. 네. 채빈. 문장 잠시만요. 셔플 풀고 제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표현인데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오케이, 이거 안 켰네. This is my family. 오케이, 그러면 my fami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o is this? 그렇죠. Who is this? 는 그럼 무슨 뜻이길래? 이쪽은 누구시니? 그렇죠. 이쪽은 누구냐? My family.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이쪽은 다 나의 가족이다. 가족입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is. 비동사 사용되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중요 문장.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계속해서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이쪽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This is my father. 자, my father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좀더 뭐. 우리 아버지는 뭐 키가 크셔, 아버지는 너무 날씬하셔, 뚱뚱하셔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러면 my father라는 말을 계속 쓰면 이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를 해야 되겠죠? my father는 암만 길어봤자? He he도 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is his가 될 때도 있고 또 him이 될 때도 있죠. yeah. 오케이, 각각 뜻이 조금씩 다른데요. 공통점은 어떤 남자 한 명을 암만 길어봤자 한다는 거고요. 다른 점은 he의 뜻은 그는 그는, 그가 라는 뜻으로써 뭐 만들 때 쓴다? 비동사는 누가다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his의 뜻은? 그다 아, 그다. is this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역시 몰랐네요. 그렇죠.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한 걸또 얘기해야 되니까 딱밤을 때리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지? His shirt 한번 뜨세요. 그는 그의 셔츠. 그의라 그랬습니다. 뭐하고가 똑같아? 그 he가 I랑 의는 같다면 his는 뭐랑 같은 거야? his는요 이 아, it이랑 안 같아요. 너무 어이 he가 I랑 같다면 his는 뭐랑 같은 거예요? my my랑 같은 거죠. 나 소유, 소유, 소유. 셔츠가 누구의 소유물인지, 그 셔츠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셔츠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my shirt. 어? 그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셔츠면, His shirt. 응? 나. 그 다음에 힘의 뜻은 그의. 그 의야. 그의. 그의. 그 애란 뜻이야. 얘 미 이런 것도 뜻이거든. I like him은 뭔 뜻이야? 나는 그를 좋아한다. He likes me 하면 그는 날 좋아한다. him은 무슨 뜻이야? 그를? He가 I랑 같으니까 him은 뭐랑 같은 거야? 니? me랑 같은 거겠지? 니? 응? 네. 계속해서 He is cute. 오케이, 뭐 나의 남자 형제를 소개한 다음에 내 남동생이야 한 다음에 My brother is cute. He is cute.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만 길어봤자, my brother. 뭐가 돼요 My brother는?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죠. 오케이, cute의 뜻은? 귀여운 무슨 씨예요? 어떤 씨입니다. 이렇게 뜻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대요? 어떤 쇼핑 비상자리는 여섯 없습니다.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네, 어떤 실험에 뭘더 오래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큐트요?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니? How is he? 그는 어떻게 생겼니? 하고 싶습니다. How does he look? 그는 어떻게 생겼니? How does he? 저거 A예요? 뭐요? 없는 거구나. How does he look? 그는 어떻게 생겼니? How does he look? 그랬더니 He is cute. 계속해서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Hey, very의 뜻은 뭐예요? 네. Big의 뜻은? 큰. 큰. 그러면 big은 무슨 시예요? big는 무슨 시냐면 어떤 시죠? very는? 양념시? 양념시다. 아니다. 앞제비시. 앞제비시다. 아닌데? 뭐 얘기해놓고 뭐. 아 잠깐만. 앞제비시예요. 앞제비씨죠, 그쵸? 네. 앞제비씨에 대해서 재빈이가 알고 있는 거 좀 얘기해 보세요. 앞제비씨요? 응, 앞제비씨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거. 앞제비씨에 대해 뭐라고 했지? 아무것도 몰라요? 앞제비씨라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앞제비씨라고 그래놓고는. 베리. 베리가 있느냐고. 베리가 어떻게 앞제비씨입니까? 네, 잠깐만요. 이봐요. 앞제비씨가 캔 이런 거예요? 캔이 앞제비씨다. 아닌데? 캔이 양념씨인가? 캔도 나왔대. 캔이 앞제비씨인가? 너무 할 것이다. 위. 슈트. 같이 양념씨였어. 네, 양념씨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얘기해보세요. Can, will, should. 이거밖에 몰라요. 한 개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게 다예요? 뭐 그래. 앞제비, 양념씨의 종류는 can, will, should가 있다고 종류 얘기했고 또? 또 있어요? 그게 다예요? 양념씨, 양념씨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일. should는 뭐야? 뭐뭐 한다 했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 라블라 딱 나왔는데. 이게 다야? 양념 씨에 대한 네가 아니요? 아는 건 이게 한 개 더 있었어. 그래 뭐 종류를 계속 얘기해. 종류는 그래. 아 종류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맞아. 왜 있었어. white. most.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 초등학생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네 개는 알아야지. 알았어, 나 딱. 그래. 그리고 또 뭐 이게 다야 양념 씨에 대해서. 내가 뭐 양념 씨의 종류밖에 아는 게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또 양념 씨에 대해서 아는. 자, can, will, should, may 다른 양념 씨들은요, 다 명령문이에요. 아, 명령문이다. 명령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 명령문. 도대체 양념 씨하고 명령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도대체 아, 명령문하고 양념씨하고 아 명령문 아니었어 근데. 그냥 막 다 뒤죽박죽이다 명령문 아니었어요 명령문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해보라니까 명령문은요 do not요 do not의 줄임말 don't랑 걔네들이 문자 앞에 오면요 예를 들어서 don't run 이렇게 뭔가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다시요 근데 무슨 양념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령문. 아, 그럼요. 양념씨는 누가 다 만드는 몇 번째 방법이야? 세 가지요. 세 번째요. 세 번째 방법이고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어떤 씨. 아, 그렇죠. 아니, 에? 잠깐만요. I can wash my hand. 이거 보세요. I can swim.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 그래. 아, 하다씨. 응? 어, 잠깐만, 수영, 수영이 무슨 뜻이지? 그 양념씨는 이런 얘기 했고요. 네.
다음에 앞제비씨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야. 기억을 해볼게요. 앞제비 씨는 앞에 놓는 말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이름씨. 그래. 이름씨 앞에 그럼 이게 없는... 이름씨냐? 아니요. 응? 이게 앞제비 씨라면 베리가. 아니요. 그럼 뭐 앞제비 씨 써갖고 아무 말이나 만들어봐. 앞제비 씨요? 앞제비 씨가 뭐였지? 온 맞지 조금 있어 비싸 이렇게 비싸인데 이런 거 있어. 그래서 in the box 무슨 뜻이야? 어머 상자 안에. On the desk. 그 식탁 위에. 책상이겠지. 책상이었어? 앞제비 씨는 어떤 것 상자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앞에 사용해서. 이름 씨는 전부 다 무엇 상자, 무엇 책상. 근데 더 박스만 있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in the box 하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했어. in the box요? 어. what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what에 대한 질문이죠. 아 그렇죠? 나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 in the box가 무슨 뜻인데? 맞아. 인더박스 어? 그 상자 안에요. 깜깜거리고 있고 뭐 하나도 뭐 알려준 거 다 뒤죽박죽 다 섞어놨어. 이게 도대체 무슨 제 베리가 어떻게 앞제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어? 베리 그럼 다시 되돌아왔어. 너 양념시까지 왔다가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어. 네. 어, 양념시가 또 명령문이라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거꾸로 갔어. 네. 어? Stand up! Sit down! 네. Open the door! 네. Open your book! 네. Raise your hand! 이런 게 명령문이겠지. 예. 명령문하고 양념식 아무 상관 없고요. 명령식 명령문은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들이고요. 네. 양념식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요. 네. 뒤에는 하다시 와야 된다. 하다시 또는 비동사 같은 게 와야 된다. 네. I can be happy.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I will be happy.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You should be happy. 너는 행복해져야만 한다. It may rain.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앞제비 씨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와서 어디, 언제 At 9 언제 9시에 9시에 이거는 9라는 이름 씨였는데 At 9 하니까 언제 9시에 When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이 앞제비시다 앞제비시대 이름씨 와서 무엇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다. 네. 얘는 어찌시죠 어찌시 그는 어찌 어떻다고요? 그는 매우 크다. 얘는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은 어찌십니다. 그는 어찌 어떻다고? 그는 매우 크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very kind. Very kind. He is very kind.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Hey, 이거 왜 해놓은 거지 이거 뒤에? 아, 그거 이름 뒤에 점 찍고 S가 있으면요. 여기 Brian's는 Brian의예요. 뭐 Brian의 cat 이런 거. 그렇지. 그럼 Brian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그럼 브라이언즈도 뭐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데 좀 긴 것 같은데 이거 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라이언즈보다 브라이언즈 안만 길어봤자 하라고요? 뭐 브라이언즈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아까 가르쳐줬는데 브라이언 남자예요 여자야? 남자예요. 근데 지금 고양이의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네? 네. 그러면 여기 he를 쓸 수 있을까? 아니요. him을 쓸 수 있을까? 아니요. 소유자, 고양이의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Brian's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됐나? His. She's his cat. 그녀는 그의 고양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거 궁금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는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걔 누구의 고향이야? 이렇게 묻겠죠?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Is she 캣트가 아니구나.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se cat is she? Whose cat is she? 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러면? 저기 전자다. Whose cat is she? 뜻은? 이 고양이는 안돼? Whose cat is she? 뜻은 여기 선생님이 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때요. 그녀는 누구의 그럼 고양이니? whose는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호수요? Whose. Whose? 호수는 무슨 뜻이다? 누구의? 오케이. 됐습니까? 난. 오케이. 만약에 그녀는 누구의 엄마니라고 묻고 싶으면. Mom is sh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됐습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She is my mother. My는 무슨, 뭐를 표현할 때 쓴다고요? 나의 My는 뭐를 표현할 때 쓴다고요? 엄마를 가지고 있을 때 소유격 됐습니까? 엄마.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ose mother is she? 그렇죠. Whose mother is she?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뜻이길래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니? 라고 묻는 것이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 오케이.